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배달 소년, 배달하는 소년이라는 영상입니다. 상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장르는 드라마고요. 감독님은 비니시우스 사라마구라는 분입니다. 브라질 분이고요. 가로트. 오이. 에이. 가로토. 오이, 가로토. 아키요. 지금 뭐 어떤 의약품을 구매하러 이제 손님이 오면은 그 원재료 성분 전부 다 외워갖고 가격이랑 같이 얘기를 해줘요. 보통 사람은 할수 없는 거죠. 이게 자폐증인데요. 자폐증을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인데 아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떤 일상적인 소통은 안 되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업무는 볼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De Verona. É, daqui a 30 minutos. Obrigado, obrigado, senhora. 배달을 하는 거예요, 약을, 배달을.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달하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우리는 이런 걸 옛날에 뭐 코카콜라를 현대아파트에서 배달해서 먹었다 그런 얘기는 들어는 봤는데 요즘은 없죠. 근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게 사실 울려요, 귀에서. 이명이 되는데, 고통스러워하죠. 자기가 한 말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쵸? 요즘도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죠. 혼자 대화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혼자 부채 장구채 다 하시는 그런 경우. 일종의 이제 자폐증인데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자기가 메아리가 돼서 오는 것 같고. 지금 이 영화가 한 14분 조금 넘어요. 과거에 뭐 제8요일 같은 그런 다운 증후군 가진 사람하고 자폐증 가진 사람하고의 영화가 있었었죠. 잔돈도 딱딱 준비해서 딱딱 주죠. 뭐 업무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다른 타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황폐하다는 거죠.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갖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족인 것 같아요. 지금 안경 쓰시고 타자 치시는 분이 아버지인지 삼촌인지 그럴 거예요 아마. 프리스크립션 보고 배달처를 찾아가죠. 이렇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을 쭉 하다가 어느 날 새로운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됐죠. 우리 현대인들도 우리 지금 오늘이라는 때를 살고 계신 분들도 이런 어떤 다람쥐 쳇바퀴도 돌듯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집으로 이렇게 학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돌고 도는 생활을 하는 분들도 일종의 이런 자폐증에 걸린 소지가 많죠. 그러니까 집을 갈 때도, 귀가할 때도 지하철을 탈 경우에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간다든가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길을 돌아간다든가 뭐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한 소녀를 보게 돼요. 소녀라기보다는 처녀같이 보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순간 이 대단한 소녀는 10mg de butilprometro de escopolamina, fosfato de cálcio de bar.
que que houve, Gustavo? O cliente não te pagou? Cadê o dinheiro? 왜 이렇게 침울하냐? 뭐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까. 주문을 배달을 제대로 안 한 거죠. 뭐 때문에 그런가 지금 출근해서 물어보는데. Eu vou saber o que aconteceu, tá bom? Fica calmo. Isso. Desculpa, 제가 잠깐 다른 데를 봐갖고 중간에 스토리를 이제 놓쳤는데요. 하여튼 배달을 안 한 거예요, 한 번. 배달 제대로 안 하고 돌아오고 약을 놓고, 요번에도 또 그러네요. 예, 네, 요번에도.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자기가 그냥 달달달 외우는 다람쥐 쳇바퀴 돌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일탈을 하는 거죠. 뭔가에 끌리는 거죠. 뭔가가 부르는 거예요. Claro, claro que entendo. Senhora, desculpe, eu não sei o que.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Não, eu já mandei meu sobrinho aí há mais de 40 minutos. 아, 손 조카라 그러니까 삼촌이네요. 자기 조카가 제대로 배달 안 해 갖고 클레임 전화를 받고 지금 조카는 자전거 타는 여자를 쳐다보니까 이제 삼촌의 눈치를 챈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그녀를 원한다면 꽃을 줘. 꽃을 주란 말이에요. 꼴추를 주러 왔는데 그 여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제 인간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으니까 그 여자가 탄 자전거를 타고서 그 여자에게 느낀 감정이 아니고 자전거를 아주 즐겁게 타고 가는 그 감정의 끌렸다고 할까요? 난 이대로가 좋아. 제목을 단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할 거야. 한마디로 그 일상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에서 벗어난 거죠.